안녕하세요, 농어맨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전 지킴이 안현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여전히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고장형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인데요. 상통혼합기, 사료배합기, 탈곡기, 파쇄기 등 원예, 축산 등의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장형 농기계가 최근 감기 및 끼임 사고 등의 발생 위험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고장형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러 바로 가시죠! 담당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장형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전수받으러 온 안전우라고 합니다. 담당장님 혹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기계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재해방공학과 이정민 연구사입니다. 이정민 연구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정형 농기계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고정형 기계에서 감김이나 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사고는 골절이나 과다 출혈 등으로 기계 조작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담당장님 혹시 이 뒤에 있는 기계들은 어떤 기계인지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 있는 건 탈곡기인데요. 말 그대로 콩을 탈곡하는 장치고요. 아, 네네. 여기 있는 구동 모터가 있고 이게 벨트를 통해 안에 회전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작동이 되는 원리고요. 네네. 여기 옆에 있는 기계는 장가지 파쇄기인데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고요. 장가지를 넣게 되면 안쪽에 회전날에 의해서 파쇄가 돼서 뒤쪽으로 나오는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회전축이 있는 기계들은 다 똑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회전축이 있는 고정형 농업기계는 모터에서 동력을 받은 회전축과 날에 의해 내용물의 혼합, 파쇄, 탈곡 등이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농기계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협착사고로 옷이 말려 들어가거나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청소 또는 정비 중에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우리 담당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정말 제 귀에 쏙쏙 박혀갖고 제가 단번에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다른 기계들도 혹시 이동하셔서 천천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동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가시죠. 담당님, 지금 이 앞에 왔는데 이 기계 어떤 기계예요? 이건 상토혼합기라는 기계인데요. 네. 흙이나 비료를 섞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내용물을 붓는 작업은 되도록 기계를 여기 오프 버튼이 있는데요. 기계를 네. 정지시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기계가 높아서 발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작업자의 가슴선이 기계보다 높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높이 올라가서 작업한다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기계 내부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이 덮개가 있는 기종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그런 안전장치나 긴급정지장치, 추락방지용 난간 등을 설치하면 더욱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혹시 이거 붙는 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아, 그냥 이렇게 부으면 되는 거군요. 부은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네. 잠깐만요. 자. 방금 설명을 그렇게 들려주셨는데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죠. 반드시 오프를 누르고 멈춘 상태에서 비료를 붓고 그 다음에 온을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잘 해냈는데 우리 담당장님께서 이렇게 또 따봉까지 날려주시고 아, 너무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이 실습을 한 번에 끝냈는데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이 상토혼합기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의 가슴선이 기계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리고 기계가 꼭 꺼진 상태에서 상토를 넣어주시는 걸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농업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담당장님 이거 사료배합기잖아요. 근데 이 사료배합기에서 안전사고가 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료배합기를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사료배합기 같은 경우는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상단부에 덮개가 없어서 불필요할 수 있으나 보통 내부가 밀폐되어 있는 그런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환기를 해야 합니다. 또 작업 중에는 반드시 내 외부의 전원을 차단해야 되고요. 네. 외부에는 점검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서 외부인들이 실수로 조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환기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 그리고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실수로 외부인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이 대부분의 안전 이용 지침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이게 막상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간과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작업을 하게 될 때 안전 이용 지침을 꼭 준수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기계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다면 먼저 기계 내부의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 수리, 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계의 작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넓은 소매나 헐렁한 바지단, 긴 머리나 장식, 끈을 늘어뜨리는 복장은 감김이나 끼임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어진 옷자락은 단정하게 정리하고 헐렁한 소매단은 단추를 잠가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 제가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담당님 말씀을 듣고 이 폭넓은 소매가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이걸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김 및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은근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감김이나 끼임 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기 쉬운 거라서 안전 지침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를 조작할 경우에는 항상 끼거나 감길 위험이 없는지 주의해야 되고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님 말씀 잘 들으셨죠?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지침을 잘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저부터 머리와 가슴에 새기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정형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이용 지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우님 어떠셨나요? 아 오늘 담당자님 덕분에 이 농기계 지식, 그것도 안전 지식이 확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 잘 보셨죠?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알려드린 고정형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 지침들을 잊지 않고 지켜주신다면 안전한 농촌, 안전한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모두 안전 농업하세요!